갈릴리 호숫가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곳에 사역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유대 율법의 권위자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에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습니다. 오늘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말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 에스라 시대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학자들이 이 고대 구전 전통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한 생활 구경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즉 율법의 규칙을 만든 거죠. 율법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율법의 제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규칙을 만든 거예요.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위해서는 더 상세한 규범들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활을 하면서 율법이 무시되었고 그리고 잊혀져 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 전통의 율법들을 잘 지키도록 돕는 그래서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울타리 격으로 만들어진 그런 의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들이 즉 이 규칙들이 말이죠. 율법 자체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율법을 무시한 채 규칙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들은 백성들을 다스려 나갔던 거죠. 율법에 명하지 않은 것까지들도 준수사항으로 발전을 시켜가면서 대대로 지켜내려오는 것, 즉 이 규칙들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이것들을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나서시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하는 이 규례는 이걸 들고 나왔는데 말이죠. 이 규례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20장 26절에서 근거하여 만든 세부 세칙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이죠.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이 율법 레위기 20장 26절의 근거에서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합니까? 그거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부속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그 전통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신중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따지는 거죠. 당시 일상생활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규제하려고 했던 영역 중 하나는 이 청결 문제였습니다. 물론 구약 율법에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하는 정결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율법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지키겠던 겁니다. 물론 깨끗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야 무엇이 맞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후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세부세칙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기득권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고대 유대 선생들은 그들 중에 일부는 이 씻는 정결의식에 대한 주장이 매우 강하기는 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취급할 때에 더더욱 그랬던 거죠. 그들은 손을 먼저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사람들은 말이죠. 마치 이 창녀로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또 누구든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사람은 마치 부정한 떡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파문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유전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눈구름을 씻음이로라. 사실 하나님 안에서 기원한 것이 아닌 사람에게서부터 기원된 것들은 전통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요구한 정교하고 그리고 예식적인 방식으로 손을 씻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에서 이들을 통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떤 조이려고 하는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해서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거죠. 이거는 어떤 규정이 구속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일 뿐이에요. 이 유전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유전이라든지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지면서 율법처럼 행해져 왔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계명의 본래 의도는 무시해버린 채로 형식화된 관습과 답습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율법 정신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나서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에 시행하기 위한 세칙, 분칙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한 서포트하는 그런 율법의 세칙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항의하고 있는 거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나서시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니? 그러면서 고르간이라고 하는 예를 드십니다. 고르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누구든지 예배의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에 대해서 고르간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면 말이죠. 부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르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돈으로나 혹은 물건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다섯 번째를 들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규정된 처벌에 관한 성경의 경고의 말씀도 덧붙이시죠. 뭐라고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5절 6절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대조시켜가면서 말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올무에 묶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것이 고르간 문제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일정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만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 자녀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다라고 고르간이라고 선포를 해버리게 되면 그 돈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목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자기가 선포한 이 고르간을 취소하게 되면 벌금으로 그 고르간의 10%만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악습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경건을 가장으로 해서 자기들의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할 책임을 회피한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 제5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취하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간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찍으셨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물질을 아끼거나 혹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고르간이라고 정해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취소하고 성전에 조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을 한다. 이런 사실은 자녀로서 제5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고르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서신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의 본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 의도는 매우 순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전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갔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 안에 계속 들어갔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수준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법이라 교회법을 우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덧붙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교단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있습니다. 헌법과 교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탕으로 세운 그런 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것들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부적인 세칙이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말씀은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앞뒤를 전부 맞춰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딱 한 절만 뽑아가지고 이렇지 않느냐라고 우겨대는 거죠. 성경 구절을 마음대로 갖다가 붙이고 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가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앙이 오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의 권위에 따라야만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시도처럼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야 하고요. 말씀이 멈추면 더 이상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려야 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나에게 멀어졌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전통의 얽매이는 위험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의 정의는 실제로는 아니면서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특정한 신념이나 태도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외식이잖아요. 내면으로는 온갖 부도덕과 죄악심을 다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가장 선한 사람인 듯 행동하는 위선적인 인격의 소유자, 그 외식한 사람들.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명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위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단축하면 뭐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침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외식이에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늘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솔직하게 자백하고 믿는 세리나 장기들이 말이죠. 왜 의인인지 아는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짓는 사람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하지 말고 진실해야 합니다. 외식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함으로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는 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박설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예배의 감동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만족감을 받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